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 워런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워런 버핏이라고 이제 저 책에 써 있긴 써 있는데 뭐 공저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워런 버핏만 썼고요. 출판사는 FM 미디어입니다. 이 출간일은 2017년 12월 15일에 나온 책이고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페이지 수가 무려 646쪽으로 된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뭐이 책을 읽는데 이제 조금 이제 두께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좋아하는 사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즐겁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차트를 보지 않는 이유. 두 번째, 주식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패턴이나 주식 중개인의 의견이나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며 보유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 차이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19세 이후 내 투자 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을 때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네, 워런 버핏이 이제 차트를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있죠. 뭔가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흔히 이제 차티스트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차트를 보고 그 그래프, 차트의 모양을 보고서 지금이 매수할 시점이다. 또는 매도할 시점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올라갈 것을 보인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거나 팔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워런 버핏, 그리고 그의 동업자죠. 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이 했던 말 중에서 뭐 이런 말이죠. 뭐 항상 이제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 회사를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사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종종 던지곤 하죠. 그래서 19세 이후로, 워런 버핏이 19세 이후로 항상 이제 나는 이 회사 주식을 뭔가 투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회사를 내가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대체 이런 차트라든지 좀 뭔가 단기적인 이런 걸 보지 않게 됐냐? 그건 이제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워런 버핏이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이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현명한 투자자는 뭐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산출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아, 이제,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 주식을 소유한다는 거?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네, 페이지 49쪽에서 51쪽입니다.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 회사가 파산해서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투자자가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물론, 똑똑하거나, 운 좋은 투자자 A가 어리석거나, 운 나쁜 투자자 B에게 손실을 떠안기면서 평균보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누군가 주식을 받아주어야만 하고, 받아주어야만 팔고, 시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비싸게 팔면 다른 투자자는 비싸게 사야 됩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기업이 번 돈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빼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실제로는 마찰 비용 탓에 투자자들이 버는 돈은 기업이 버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찰 비용이 증가한 탓에 현재 투자자들의 수익은 과거 투자자들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찰 비용이 급증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문이 모든 미국 기업을 계속 소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가문을 고트락스로 부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면 이 가문의 재산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대를 이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금액은 매년 약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당연히 이 가문은 이 돈 일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은 꾸준히 복리로 증식됩니다.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며 모두가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제 입심 좋은 주로자들이 가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친척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브로커 주로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래를 도와줍니다. 고트라스 가문은 여전히 모든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해도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매년 벌어들이는 재산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가문의 몫은 줄어들고 주력자들이 받아가는 몫은 늘어납니다. 브로커 주력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거래가 활발해야 유리하므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문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도록 부추깁니다. 얼마 후 가문 사람들 대부분은 친척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주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현재 방식으로는 절대 친척들을 앞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펀드 매니저 졸업자들도 여전히 브로커 졸업자들을 통해 매매를 실행합니다. 브로커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거래량을 늘리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파이에서 더 큰 몫이 두 졸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가문 사람들은 더욱 실망합니다. 가문 사람들 각자 전문가를 고용했는데도 가문 전체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조력을 더 받아야겠지요. 이번에는 재무설계사와 기관 컨설턴트들이 나타나서 펀드 매니저 졸업자 선정에 대해 조언해줍니다. 좋은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 고르기도 어려워서 혼란에 빠진 가문 사람들은 이들의 조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컨설턴트 고르기는 쉬울까요? 그러나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에게는 해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컨설턴트 졸업자들이 해답을 알려줄 리도 없고요. 이제 값비싼 새 종류의 졸업자들을 부양하게 된 고트락스 가문은 실적이 더 나빠졌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시점에 네 번째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허풍쟁이 졸업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기존 졸업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이들이 일하는 신용만 내기 때문이라고요. 허풍쟁이 졸업자들이 말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놀랄 만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더 주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허풍쟁이 졸업자들은 정말로 친척들을 누르려면 막대한 성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일부 허풍쟁이 졸업자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옷만 갈아입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 졸업자와 같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졸업자들은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장담합니다. 온순한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펀드도 명칭을 바꾸면 마법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안심한 가문 사람들은 보수를 높여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 자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타라고 흔히 표현하죠. 주식을 하나 사면은 이제 빨리 팔아야 되고 또 빨리 팔면은 또 다시 사야 되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 반복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합니다. 대체 왜 워런 버핏은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마찰 비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찰 비용. 마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자주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로 워런 버핏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트락스 가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트락스 가문은 일단 전체 기업 어떤 사회에 뭐 미국이면 미국, 한국의 모든 기업의 주식들을 갖고 있는 가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더라도 그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만 거래가 일어나는 거지 뭐 다른 뭐 거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이 평화롭게 어떤 사회에,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라고 할까요? 한국 사회의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네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빨리 팔으라고. 그러면은 친척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꼬드김을 하는 거죠. 꼬드김을 하니까 뭐 가만히 있던 고트락스 사람들도 일부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서 조력자의 게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력자들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고 나의 재산을 또 불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을 다 보유했다고 써있네요. 미국 기업을 다 보유했다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조력자의 말을 듣고 이제 조력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자신의 이제 뭔가 매매를 그 조력자들한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문에 이제 벌어들인 재산은 원래 그 미국의 전체 기업에 주식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사고판다고 해서. 그런데 이 수수료 이제 조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에서 수수료를 빼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고트락스 가문은 주식을 사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일이 없었는데 조력자들의 게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조력자들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브로커들, 이 조력자들, 브로커 조력자들은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죠. 자신들에게. 왜냐하면은 거래한 만큼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가문 사람들이 설득해가지고 자주 거래를 사고 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트라스 가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친척들보다 잘 살기가 쉽지 않구나. 아, 친척들보다 잘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다시 새로운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조력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친척들 이길 수 없다. 친척들 이기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펀드 매니저인데 나는 전문적으로 펀드를 다루는 사람이다.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문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펀드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사고 팔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이제 첫 번째 브로커 조력자들뿐만 아니라 펀드 매니저 조력자들에게도 수수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문 사람들이 가문 사람들이 전문가를 더 고용을 많이 했잖아요. 전문가를 더 많이 고용했는데 오히려 수익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수수료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재무 설계사, 기관 컨설턴트들이 나타나서 이제 고트라스 가문들에게 펀드 매니저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에서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혼란에 빠져있던 가문 사람들이 이런 재무 설계사와 기관 컨설턴트의 말을 듣고 이제 막 펀드를 어떻게 고를까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고를 수 있나요?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고르는 거는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역시 해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브로커, 펀드 매니저, 재무 설계사, 이세 조력자들을 다 수수료를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트라스 가문의 이제 실적은 더 나빠지게 된 겁니다. 고트라스 가문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네 번째 조력자 나타납니다. 이네 번째 조력자들은 헤지펀드라는 허풍쟁이 조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허풍쟁이 조력자들은 이들 브로커라든지 펀드 매니저라든지 컨설턴트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막 고트라스 가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동기부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네 번째 조력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수를 더 많이 줘라. 보수를 더 많이 주면은 더 열심히 일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트라스 가문 사람들은 진짜 그런가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고용한 펀드 매니저와 재무 설계사 그리고 브로커들에게 더 많은 성과 보수를 약속하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더 많은 수수료만 내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면은 거래 수수료만 나갈 뿐이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내가 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갖고 가는 거지. 오늘 뭐 얼마 올랐으니까 팔고, 오늘 얼마 올랐으니까 떨어졌으니까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트락스 가문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식을 사고 팔면은 결국 이익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시고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워런 버핏 바이블이란 책을 가지고 워런 버핏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총 3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일기는 1일 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